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력 강의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7급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이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 이제 올해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있겠죠. 근데 시험 자체는 뭐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1차 큰 염려 없이 잘 통과하실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시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에 1차 시험을 보고, 9월에 2차 우리 이 과목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인 부담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시험 다 보시고, 2차 시험 준비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올해 대비, 2021년 대비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지금 미리 이렇게 촬영을 하고 강의를 해 두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서 순서에 따라서 강의 준비하시면, 수업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요 경제학 올해 대비 7급 공채 시험 문제 강의 계획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2020년도 개정 5판입니다. 객관식 경제학 요 책으로 교재를 삼아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 교재가 매년 내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면서, 요게 이제 이 교재에는 2019년 문제까지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문제, 작년에 시행됐던 문제들은 이제 지방직하고 국가직, 그 다음에 국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국회 문제, 이제 국회 8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체에는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또 7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국가직이나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 보완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회 8급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죠. 근데 난이도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문제 형식이, 포맷이 조금 달라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7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 국회 8급 문제는 보완적으로 좀 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 요걸 내가 좀 연습한다 하는 기분으로 해주시고,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죠? 이 수준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시험하고, 7급 공채하고 국회 8급 비교해보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위기, 문제 출제 형태도 다르고, 난이도.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더라도 질문 자체가 예, 좀 심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교재는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9급에 이제 통계직이나 회계직 하시는 분들이 시험 봐야 되는 게 9급의 경제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9급. 근데 9급 시험 문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7급 공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요것이 보완적으로 역시 연습 문제여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급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국가직. 그전에는 이제 서울시가 따로 봤었죠. 근데 지금 이제 통합돼가지고 서울시가 지방직으로 같이 통합돼서 시행이 되죠. 그래서 문제 보시다 보면 이제 서울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예전에 지방직, 서울시가 분리해서 할 때, 그 문제들입니다. 근데 서울시 문제가 과거에 보면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샤프하고 난이도가 약간 높다고 볼수 있겠어요. 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하고 우리 7급 공채 시험하고 분위기가 유사한 시험이, 노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는 9급, 7급, 국가직, 지방직 요거하고 노무사 시험 문제하고 국회 8급. 그래서 약한 천여 문제가 됩니다. 최근 5년도 문제는 거의 다 수록을 했고요. 그 전에 의미가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뭐 우리 7급 공채 또 9급 8급, 국회 8급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책이 이제 작년도에 시행했던 문제, 2020년 문제는 수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요 2020년 문제는 우리 강의 전체 지금 10회 예정인데요. 마지막 9회, 10회 때, 요건 이제 최종 정리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작년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복습의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선 강의에서 다뤄지는 문제들, 기본 강의, 요건 이제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요건 제가 진도표를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요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객관식 문제는 그냥 문제 보고 해설 듣고 답 알았다,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미리, 대개 한 30문제 내외가 될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3시간 반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부지런히 뭐 농담할 새도 없고 문제풀이 집중해서 하게 되면, 제 경험해 보게 되면 30문제 한 35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니까, 그걸 미리 리스트업을 쭉 해놓을 테니까 그거는 미리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진도표에 따라서 먼저 한번 보시는데, 요거 이제 스캔한다는 기분으로, 그죠? 스캐닝.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뭐 전부 풀어가지고서 2시간, 3시간 이게 시간 걸려서 풀 그럴 의미는 아니고요. 문제 한번 보시란 말이죠. 쭉, 아, 이번 시간에 이런 걸 다루겠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서요. 아,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야, 이건 긴가민가 하다. 아, 이건 모르겠다. 이 표시만 남기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를 미리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이 연습문제 교재에다가는 일체 다른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반드시 옆에다가 연습장, 그렇죠? 여러분 수업 수강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제 각각 설명을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적으시고 해서 요약을 하시고, 교재에다가는 밑줄도 치지 말아요. 그치? 특히 이제 문제지 활용하는 것은 그게 좋죠. 다만 요 표시만 해놓죠. 그래서 미리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하게 되면 강의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 표시만 하고 일체 밑줄도 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처음에 요거를 스캔할 때 요령은 이렇습니다. 문제 뒤에 전부 정답과 해설이 쭉 줄줄이 붙어 있죠. 이게 연습문제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해설을 뒤로 몰아놓을까. 그래야 이제 해설 안 보고 고민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찾아보고 일일이 나중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포맷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습문제집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한번 쭉 보실 때 이런 이제 카드나 그저 덮개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설 부분은 딱 가려놓고 문제만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다음 문제, 아, 이 문제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해설 부분은 가리고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내가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지 긴가민가 한 건지 모르는 문제인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강을 하시죠. 수업을 들으시고 바로 복습해야 돼요. 강의 듣고 하루 이틀 놔두게 되면 또 기억이 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복습을 해서 특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집중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제 경험 보게 되면은, 오케이, 강의 들었다, 이해가 됐다, 오케이, 덮어두게 되면 이틀 지나면 다 사라져요. 페이드 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들은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 두 번 해주셔야 돼. 우리 기억이 그렇잖아요. 한 번 하고 이해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한 이틀 후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로부터, 이것으로부터 한 3일 후, 그러니까 이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 이틀 후에 보게 되면 또 잘 안 풀려. 물론 그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림막 가려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30문제 하게 되면 한 30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한 1100개다.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교재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강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이제 3월이죠. 3월 초인데
시험은 9월 1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1차 시험 준비도 하시면서 전체 다섯 과목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이 교재를 활용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제를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쭉 보시는데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 그거 아주 비효율적이죠. 또 복습 효과도 별로 없고 하게 되니까 쭉요 수업 들으시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2회 정도로 구분해서 요번에는 홀수 문제만 푼다. 이번에는 짝수 문제만 푼다. 그렇게 풀때 역시 덮개 덮고 푸시면서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 책을 3월에서 9월이니까 한 6개월 되잖아요. 다른 교재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7급 경제학 강사들이 각자 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 전부 기출문제 모음집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험 문제 있잖아요.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 책을 푸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7급 공채 하시는 분들은 국회 문제로서 보완하면 충분할 거고요. 근데 이제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기출문제만 봐서 되겠냐? 그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좀 완벽하게 준비하시려고 한다면은 공인회계사 용 공인회계사들이 보고 공부하고 있는 연수문제집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보시면 되는데 7급 공채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10회에 걸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해서 2라운드를 이 교재를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하자. 그러면 주제 잊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요 과정별로 요 표시됐던 거 중심으로 복습하고. 그러니까 경제학은요. 어느 정도 이론만 정리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요 수능 과정을 해서 하게 되면 경제학은 이론이니까 잊어먹을 암기 과목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개월 시험에서 결국 관건은 경제학입니다. 보통 이제 과락률이 7급 그 전에 시험 제도화에서 보면 과락률이 70%입니다. 그럼 70% 과락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전부 그 전에 영어가 있을 땐 영어하고 경제학인데 지금 영어 사라졌으니까 경제학에서 과락이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요책한 권으로 끝나시면 돼요. 다른 책, 뭐 기발한 책이 없을까? 다 똑같아. 기출문제로 다루는 것이니까. 그리고 강사가 자기 문제, 저도 옛날에 이제 강제, 뭐 옛날도 아니지만 제가 만든 문제를 했는데 그 만든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기존에 보다는. 그 이제 마인드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하시면 안심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지 연습 문제 보게 되면 문항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모조리 다 우리가 기출문제집이니까 기출문제 안에서 다루는 주제, 요것들은 다 막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의 들으실 때 해설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야, 이거 해설은 독극물이야. 덮어놓고 고민해서 답을 한번 내보고, 거기서 추출된 문제의식, 요거는 이제 수강하면서 두번 복습해달라는 얘기죠. 수강 후에 바로 공부하시고 이틀 후, 그로부터 3일 후 그래서 정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에는 홀수 문제 한번 쫙 풀고 짝수 문제 풀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한 권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날수 있도록 그러면 경제학은 끝입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이 과정만 따라주신다면 예, 경제학 80점 이상 득점할 수 있으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아마 많이 분석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최근에 7급, 국회 8급도 마찬가지고요. 계산 문제가 50% 이상이 되죠. 특히 미시경제학 부분은 거의 전부 다 이게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인데 결국 계산 문제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무슨 수학이 그렇게 고난도의 수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하고 도함수 구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고 극대화 문제 푸는 것이고 한계 효용, 뭐 한계 승산물 때문에 계산 문제가 수학적으로 골치 아픈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과정을 거치셨으니까. 계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학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시간 배분이죠. 그 대개 보니까 다른 과목 딱 하다 보면 나머지 시간 10분밖에 안 된다. 그럼 뭐 그에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은 경제학부터 먼저 풀어라. 그래서 시간 배분을 경제학은 20분보다는 조금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25분 정도. 그게 나머지 빨리 풀 수 있는 거 시간 좀 줄이고요. 그러면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문제 보시고 계산 문제 충분히 연습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즐비하게 나오겠지만은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렇죠? 정리해서 그림 그려야 되고 일일이 분석해서 계산 결과를 내야 되는데 계산 문제 무지하게 많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푸는데 이거야말로 어때요? 계산 문제를 해설 제가 해놓은 거 보고 해설 제가 가능하면 자세하게 했었어요. 수리적인 도출 과정도. 그런데 이거 보고 이해됐다. 이거 아무 의미 없죠. 자기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백지 상태에서 시험지 여백에다 공간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정 안 되면 막판에 가서 아 여기서 내가 지금 오류가 났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반드시 해설 보지 말고 직접 연습을 하시는데 이 순환 과정 때마다 계산 문제를 정확히 일일이 일부러 골라서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경제학의 중요한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그게 나오겠지만 이제 수요가 변화했다. 뭐 잉여를 구해봐라. 조세 부과, 보조금. 그림으로 일일이 그려야 돼. 평소에 그거를 쫙 해두면 나중에 시험 현장에 가서 안 그려도 되죠. 그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자기 손으로 직접 푸시고 그림 연습장에다가 일일이 그려가면서 반드시 좌표점 확인하고 균형점 찾고 이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문제풀이 요령도 필요한데 근데 요령이 뭐 무슨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저희가 평상시에 연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진도표는 그저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진도표는 따로 임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미리 꼭 한번 보세요. 그거 안 보시고 그냥 바로 수업 들으면은 그렇죠.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면서 본인 생각 이거 좋지 않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다 손을 대서 풀어보시고 강의 듣고 복습 애프터 서비스 두 번 해주시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게는 안 됩니다. 물론 경제학이 과락이 70%라는데 아니 설마 과락이나? 설마가 아니에요. 연습 안 하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시니까 유의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강의 10번인데요. 마지막 9번, 10번에는 20여 문제를 처음부터 쭉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복습도 되고 최신 문제 또 한번 접해보는 것이고 그게 마무리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전에 8번에 걸쳐서는 요 중요 문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강의에 있어서는 기본 강의이지만은 역대 기출문제장에서 하여튼 최고 난이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 요 난이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말이죠. 아주 기본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 5초, 10초에 답 나오는 것들이 한 20, 30%는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계산 과정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론 요 강의에 있어서는 요 기본 강의에 있어서는 역대 기출 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 이것만 제가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론 좀 보완해서.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을 자세하게 풀어서 그 강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할 테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볼때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아마 보시면 처음 문제 풀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답률 50% 이하일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1장 경제체제 경제 문제죠. 2장이 이제 경제학 방법론인데 1장에서는 기회비용, 매몰비용, 또 경제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장의 경제 문제, 경제체제 관련 문제인데 자, 먼저 2번을 한번 보시자. 이게 이제 매몰비용, 기회비용 그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이죠.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된 비용이죠. 기회비용 제로입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과거 선택에서 지불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졌다고 없애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몰비용에는 기회비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0이 돼버린 거죠.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최고 가치까지 포함해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점심 먹었으면 점심 먹었을 때 5천 원 냈고 화폐적 비용이 되잖아요. 기회비용은 아 이거 5천 원으로 딴거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런 얘기죠. 1시간 공부하는데 1시간 경제학 공부했다. 그러면 경제학 공부에 들어간 비용이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헌법 공부했더라면 또 행정법 공부했더라면 그것도 기회비용 되는 거죠. 포기한 대안 그중에 최고 가치. 자, 2번 한번 볼까요? 영화 관람 2만 원의 가치를 느끼죠. 관람권을 5천 원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 잉여 개념으로 보면 15,000 원어치 소비자 잉여죠. 영화를 무사히 봤다면. 아유, 근데 이게 잊어먹었는데? 그럼 5천 원 잊어먹은 거는 매몰 비용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잊어먹었다고 해서, 아유, 아까우니까 영화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매몰비용의 기회비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몰비용은 이미 사라진 비용이니까 그건 머릿속에서 지우고 새로운 선택해야 되죠. 그 매몰비용은 5천 원입니다. 그러면 관람권 새로 사야 돼. 그 과거에 산 거는 여기 의사결정에 영향 주지 않는 거죠.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렇죠. 매몰비용은 이미 지불된 비용 5천 원이고요. 기회비용은 어때요? 화폐적 비용이죠. 새로 구입할 영화 관람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 하게 돼 영화권 근데 얘가 영화를 보긴 봤는데 5천 원 내고 봤는데 영화 안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면 그쵸? 뭐 1시간짜리 영화라고 하고 1시간 알바했으면 내가 만원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영화 관람권 5천 원 포기한 임금 만원 해서 15,000원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건 그 데이터는 없죠. 그러니까 포기한 대안의 가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매몰비용 5,000원, 기회비용 5,000원. 그러니까 여기 기회비용은 화폐적 비용만 포함되는 거예요. 포기한 대안의 가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때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그렇죠 영향을 주지 않죠 포기해야 돼 기회 비용은 경제적 비용에다 플러스 포기한 대안의 가치 대안의 최고 가치 그래서 이제 비용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서 선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한계적 분석이다 이거죠. 마지날.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우리가 미분 도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한계 개념. 한계 개념 뭐죠? 그렇죠. 친구랑 가가지고 둘이 가서 야 삼겹살 5인분 먹을래? 그렇게 안 하죠. 일단 1인분 시켜서 먹어보고
하나 더 추가할 때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그렇죠? 자, 이것을 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보험 계리사 문제였는데 경제학, 회계학, 재무관리 세 과목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목표는 총점, 득점 극대화죠. 근데 10시간이에요. 이게 제약 조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할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총 점수가 극대화되니까 여기다 한계 개념을 도입해야 되죠. 그럼 제가 표를 만들어 놨죠. 거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1시간 공부할 때 경제학 45점, 회계학 45, 재무관리 37입니다. 2시간 공부할 때 경제학 득점할 총점이 64점, 회계학 62, 57이죠. 그러니까 투입 시간이 하나, 둘, 셋, 4시간 할 때, 요건 총 득점 가능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선택하는 거총 점수 기준 아니죠. 한계 점수를 찾아야 되죠. 해설 봐주시면 그렇죠. 경제학만 먼저 보면, 1시간 할때총 점수 45점, 한계 점수 45, 2시간 할때총 점수가 64니까, 한계 점수. 1시간 공부한 것을 1시간 추가해서 2시간이 됐죠. 그때 증가한 점수가 19죠. 3시간 공부할 때총 점수가 82점이라고? 그러면 3시간째 한계 점수는 2시간 공부할 때총 점수에서 점수와 3시간 공부할 때총 점수의 차이 18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계 점수를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쭉 구해놓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계 점수가 제일 큰 순서대로 시간 배분해야 되겠지. 첫 번째 1시간, 어디다 투입해야 될까요? 첫 번째 1시간은 경제학을 해도 45점이고, 회계학을 해도 45점이죠? 근데 재무관리 1시간은 37점밖에 안 되니까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 경제학. 그 다음에 회계학. 처음 1시간에 한계 점수 똑같으니까 요거 먼저 하고. 그러면 세 번째 1시간 할 때는 세 번째로 한계 점수 높은 걸 찾아야 되죠. 그게 재무관리가 되네요. 재무관리 1시간 딱 투입하게 되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37점.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 이거지. 그러면 10시간을, 그렇죠? 한계 점수가 큰 순서대로 쭉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열한 다음에 그래 보면은 경제학 3시간, 재무관리 4시간, 회계학 3시간. 이게 이제 한계 개념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적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제시되는 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요, 소주 마시고 친구하고 삼겹살 먹는다.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할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 점수, 큰 순서대로 선택하게 되면 총 점수가 제일 극대화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선택은 한계적 선택이다 하는 것에 그 예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순편익 극대화다. 비용에서 편익 뺀거 극대화되는 것인데 그때 모든 비용과 편익은 한계 개념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비용 최대죠. 편익 극대화 하는 것은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자원이 뭐 넘친다면야 고민할 거 없죠. 손에 닥치는 대로 하면 되니까. 1장은 요두 가지 개념 핵심이 될 거고요. 2장에서는 이제 경제학의 본질, 여기서는 규범 경제학, 실증 경제학. 실증 경제학은 이론이죠. 규범 경제학은 이론을 근거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오류 가능성.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죠. 인과.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 구성의 오류. 부분에 적용되는 논리로 전체를 분석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적용되는 논리를 부분 분석에 사용한다든지, 이 구성의 오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적인 개념을 거시경제학에 적용하면 잘안 맞겠죠. 이 구성의 오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데, 이제 4번 문제가 하나 인과 오류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 옛날이에요. 동계올림픽 2010년대, 그때 초반의 문제인데, 이거 인과 오류죠. 야,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게 되었어. 그 우리는 선진국이야. 그건 오류다, 이거지. 그래서 인과관계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형작 보게 되면 1장, 2장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이제 2편이 되죠. 어느 책에서나. 그럼 요건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인데 여기는 이제 세 개 챕터로 이루어지게 되죠. 3장이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균형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교재로 보게 되면 여기 탄력도죠. 그래서 수요 탄력도, 공급 탄력도. 그다음에 다섯 번 챕터가 응용,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인데 요거 잘 알다시피 응용에서 다루는 문제는 잉여 문제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 그다음에 세금, 물품세 부과할 때 조세 귀착. 요새 보조금 많이 지급하죠. 보조금 지급 효과. 그다음에 요새 또 우리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격 통제. 그래서요,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은 사실 뭐 현실 경제 분석하는데 모든 거는 다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원론 교재에서 다루는 것은 네 가지 주제가 되죠. 자, 요것을 다루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출제 비중으로 보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탑3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게 되면 시장 이론 많이 출제가 되겠죠. 거시형작 가게 되면 뭐 ISLM 모형, 국제 수지. 그게 되는데 요게 출제 빈도가 아주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특히 수요 공급 이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주제와 관련돼서 이거 거의 다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이 편에서 다루는 이 이슈들과 관련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볼 때, 그렇죠? 전체 모든 경제학 분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의 토대가 되죠. 그래서 많은 계산 문제를 다루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그렇겠죠. 빈도수로 보게 되면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될 부분이고 이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고 이렇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먼저 3장의 수요 공급 이론 요 얘기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빨리 한번 보죠. 3장에 그러면 수요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 사고 싶다 하는 욕구죠. 그럼 어떤 X제 수요다, 가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이죠. 그런데 수요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죠. 여건 변화, 가격 말고 여기서 변하는 것은 가격이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변하고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사고 싶은 수량이 증가했다, 수요 증가. 사고 싶은 수량이 감소했다, 수요 감소죠. 그래서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X제 가격이죠. 가격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상 변화가 되지. 근데 여기 가격 말고 영향 주는 것들이 여건이라고 그랬죠. 여건. 관련재의 가격, 소득, 뭐 예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요 곡선은 뭐다? 여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가격과의 관계만 그린 거고 여건 변화하게 되면 수요 변화. 그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 변화는 가격이 변화해서 변하는 거고. 그렇죠? 여건이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요거 그림 그려놓은 것이 공급 곡선인데, 요것도 어떤 X제 공급, 공급자 마음이죠. 몇 개 생산 판매하고 싶냐? 그런데 가격이 되겠죠. 오르면 더 많이 팔고 싶고, 내리면 덜 팔고 싶고, 공급량 변화죠. 그런데
공급하고자 할때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용 변화도 영향을 줄 거고 관련 재화 기타 등등 요거 여건이죠. 그러면 공급 곡선은 여건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격과의 관계만 본 거고 요것도 이번에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요인, 여건이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 감소 또는 상방이동, 하방이동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수량 변화, 공급량 변화, 수요 공급 곡선,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 그러면 수요 공급이 변화하게 되겠죠. 자, 요것이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 측 요거죠. 그 놓고 보게 되면 그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될 게 왜 수요 곡선 우하향 하냐.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 요게 이제 소비자 균형 이론으로 해서 분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무차별 곡선 이론. 공급 곡선 왜 우상향할까? 가격이 오를 때 생산량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요게 그쵸? 생산자 균형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되고 요 주어진 비용 함수 코스트 하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에 따라서 도출되죠. 소비자들은 뭐예요?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시경제학의 큰 틀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3장 요 얘기부터인데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요런데요.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수요 함수하고 수요 곡선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수요 함수 경제 이론인데 그림 그릴 때는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오늘 주로 많이 이제 거론하게 될 요게 이제 공급, 수요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가격으로 정리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요것도. 그 가격이 공급량을 공부해.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거꾸로죠. 그래서 공급 곡선 그릴 때는 가격으로 정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게 수요 곡선이죠. 요게 공급 곡선인데 요건 개별 인디비주얼이란 말이에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인데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게 1번 문제가 바로 그거죠. 자,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개별 수요로부터 개별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함수로부터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도출할 것인가? 아, 기본이죠. 1번 봅시다. 소비자가 두 명이 있는데요. A와 B의 개별 수요 곡선은 똑같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5,000 빼기 2Q로 돼 있죠. 그림.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여러분 연습장 옆에 해놓고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수요 곡선식은 Q, P 이렇게 되죠. 마치 얘가 독립이고 얘가 종속 변수인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그림 그리잖아요. 절편이 5,000이 되겠죠. 예. 무조건 그리세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2죠. 그러면 여기가 2,500이 되겠죠. 예. 근데 이런 소비자가 두 명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한번 해볼까? 똑같은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두 명이다. 그러면 가격 제로일 때 한 사람이 2,500개. 두 사람이면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개별 소비자가 요게 수요라면은 마켓 디맨드 커브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되지? 인디비주얼
마켓 디맨드 커브는 절편은 그대로죠. 왜? 5,000원이면 너무 비싸. 아무도 안 사니까. 절편은 그대로고. 다만 가격 제로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소비자 숫자만큼 완만하게 되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동일한 수요를 갖는 사람이 여럿이다. 그러면 두 명이면 이렇게 되고 세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7,50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명일 때 기울기 2분의 1, 3분의 1 나누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 그럼 지금 5,000, 두 명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죠. 됐지? 그래서 해설 그거 써 있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동일할 때는 소비자 숫자, 기울기만큼 완만해지니까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자요. 요거를 수요 함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식이다. 그러면 함수식으로 바꾸게 되면 EQ, 얘를 넘기고, 5,000 빼기 P가 되죠. 그러면 Q로 만들어야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나누기 2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Q equal 2로 나누면 2,500 0.5의 P. 요게 수요 함수가 되죠. 그럼 보세요. 동일한 개별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 숫자대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로 나누면 되고, 요건 어때요? 인디비절이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켓 디맨드,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동일한 수요를 갖는데, 그럼 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0.5니까 빼기 500 돼서 여기 2,000개가 되겠지. 가격이 1,000원일 때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이 2,000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명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가격 1,000원일 때한 사람당 2,000개니까 두 명이면 4,000개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요거를 소비자 숫자대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요, 마켓 디맨드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에다가 소비자 숫자를 곱하면 된단 말이죠. 됐죠? 해봅시다. 지금 두 명입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은 얼마다? 요게 되죠. 가격이 주어져서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5,000입니다. 빼기 0.5, 2 곱했으니까 P가 되겠죠. 요게 마켓 디맨드 펑션이 되고, 그럼 아까 수요 곡선 식으로부터 도출된 거,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요두 개의 관계를 보시면 이것도 자명하죠. 시장 수요 곡선식을 Q로 정리하면 수요 함수가 되는 거고, 시장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시장 수요 곡선식이 되는 것이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처음 형태이고, 아까 계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수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 수요로부터 시장 수요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함수 도출, 곡선식 도출. 요거 명쾌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됐죠? 예. 그럼 이제 시장 수요 곡선식이 나왔고, 지금 현재 국제 가격이 1.5달러,
환율 1200원이니까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1.5달러인데 환율이 1200원이니까 1800원 되겠지.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수요 곡선이 도출됐잖아요. 근데 가격이 1800원이다 그지?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 시장 수요 여기다 1800이죠. 함수식으로 본다면 여기다가 1800을 대입해서 푸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아주 주목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공급도 여기서 하고 갑시다. 23페이지 5번 문제부터 똑같은 과정인데 이것도 보셔야 되죠. 5번은 개별 공급 곡선으로부터 시장 공급 곡선, 개별 공급 함수로부터 시장 공급 함수 도출됩니다. 그런데 개별 소비자,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이 P equal 10% 4Q죠? Individual이야. 개별. 역시 우리가 이제 그림 중요해요. 여기 공급량이 전에.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4. 아주 가파른 형태의 공급 곡선이 되네요. 그런데, 공급자가 2명 있대.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한 슈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있다. 그럼 보자고요. 근데 하여튼 공급자들은 지금 10원 이하에서는 안 팔죠. 10원부터 팔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요. 가격이 30원이 잠깐만. 아, 일단 이것부터 하는 게 편하겠다.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과정을 해볼까? 요게 수요 곡선식인데, 요걸 함수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Q로 정리해야 되죠? 그치? 그런데 요것도 이제 Q 앞에 파라미터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4로 나누게 되면 Q equal 2.5 플러스 0.25의 P가 되는 거죠. 이게 인디비주얼 공급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개별 공급자의 공급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앞으로 우리가 뭐 아주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공급, 그렇죠? 곡선식으로 나왔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 함수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데 요해 예 하나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거 30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요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기울기가 4가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그림 요거 함수는 그림 안 하고 수리적으로만 보잖아요. 곡선인데 근데 두 명이 있대. 두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10원일 때는 아무도 공급 안 하죠. 근데 어느 가격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거 수리적인 예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가격 수준에서 10개다. 그러면 이 어떤 가격 수준에서 한 공급자가 10개 공급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두 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한 공급자가 10개니까 이 가격에서 한 명 더 있으면 20개. 세 명이면 이 가격에서 30개가 되겠죠. 한 사람당 10개, 공급자 한 명당 10개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그렇죠? 마켓 디맨드 커브는 어떻게 구한다? 절편은 그대로입니다. 기울기가 4죠. 공급자 숫자로 나누시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2가 되니까 어때? 두 명이라니까. 2, Q. 요거는 공급자가 두 명일 때 마켓 디맨드 커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해본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까 수요하고 똑같죠? 어떤 일정 가격이 주어지게 되면, 100, 1000원이라고 할까요?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0.25니까 25개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5, 요거 뺀 얼마가 되겠지? 계산이 귀찮으니까 그냥. 가격이 1000원일 때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이 몇 개가 나오겠죠? 그럼 공급자가 2명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1000원에서 한 사람당 요거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마켓 서플라이 펑션을 구할 때는 한 사람당 요만큼씩이니까 공급자 숫자를 이렇게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별 공급 함수가 요거니까 2.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이죠. 거기다가 숫자를 곱하면 된다. 3명이면 셋을 곱하면 되고. 해볼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5 플러스 0.5의 P. 그러면 이게 마켓 서플라이 펑션이 된다. 그렇죠? 그럼 아까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요거는 시장 수요 곡선이고요. 시장 공급 곡선이고요. 요건 시장의 공급 함수가 되겠죠. 그럼 역시 요것도 그렇죠? Q로 정리하면 요게 되고 요걸 P로 정리하면 요것이 되는 것이 되겠지. 됐죠? 요거는요 제가 지금 해놓은 것인가 요 두 문제를 가지고요 미리 계산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수요량 여기 얘기해서요.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과거 16년도 문제였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요즘 슬슬 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실까요? 지금 문제가 보시면 사과 수요 함수하고 배 수요 함수를 줬는데 바로 요 얘기죠.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 자기 자신의 가격, 관련재, 뭐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요 측 여건,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4번 문제 사과 QA, A가 사과네요. 근데 얘는 0.8 PA 사과의 가격, 배 가격, 소득이다 이거지. 배는 B인데 배의 수요 함수는 1.1 빼기 1.3의 PB, 0.25의 PA, 플러스 0.7의 I,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럼 봅시다. 이게 수요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인데요. 사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요거지. 가격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요런데 다른 관련자의 가격이 있죠. 배의 가격도 사과 수요에 영향을 주고 소득도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배도 마찬가지네요. B인데 자기 자신의 가격, 배의 가격, 소득.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가격과의 관계만 그림 그리는 것이죠. 요건 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공부 한번 합시다. 그러면 배수에 영향을 주는 게 사과 가격인데 요게 중요해. 부호가 중요하죠.
마이너스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자, 만약에 사과 가격이 10원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0.2가 곱해지게 되면 2개가 되겠죠? 2개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10원 오르면 A, 사과 수요가 2개가 줄어든다 이 소리죠. 소득은 어때요? 만약에 소득이 100원이 증가하게 되면 0.6이니까, 그쵸? 60개를 더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지, 요거는. 얘는 배 가격이 10원 오르면 A, 사과 수요가 2개가 줄어드는 거고, 소득이 만약에 100원 증가했다면 증가한다면, 그럼 이 앞에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관련재와 가격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B 가격 오르게 되면 A 수요는 줄게 되죠. 관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얘부터 해볼까? 그럼 이건 어때요? 사과는 어떤 거냐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사과 더 사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겠어요. 정상재 되겠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더 많이 하니까. 얘 한번 해보실까? 우리 아직 여기까지 안 했습니다만. 사과값이 오르게, 배값이 오르면 사과를 덜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과와 배는 지금 어떤 관계가 돼요? 자, 대체재는 어떻지? 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싼 거 대신에 이거 더 소비하겠다. 그렇죠? 대체재고. 보완재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량이 줄게 되니까 보완재 수요도 같이 줄게 되죠. 이게 부호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천천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배도 사과값이 영향을 주는데 마이너스 관계지. 소득 플러스니까 소득이 지금 증가하죠. 그럼 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두재와 모두 어때요? 정상재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재화 수요가 줄어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재화 줄어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완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줘놓고 1번 사과 배는 보완재다. 보완재 한번 정리합시다. A, B가 있는데요. A하고 둘이 보완재야. 근데 보완재는 서로 어떻게 돼요? 동시에 소비하는 것이니. 자, 보세요. 보완재 만약에 가격이 올라. A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이 줄죠. A재 값이 오르게 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 감소야. 근데 B의 수요는 이렇게 있죠. B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A 가격이 올라. 그러면 수요 법칙 수요량이 줄게 되는데 보완재는 뭐라고? 얘가 줄어드니까 동시 소비해야 되니까 이것도 줄어든다 하는 것이지. 이게 보완재죠. 근데 만약에 이게 A와 B가 대체재라면 어떻게 될까? 자, A 값이 올라서, 에이, 비싸서 안, 소비 안할 거야. 그렇다면 B가 대체재라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 보완 관계를 요 그림으로 정확히 좀 봐주시죠.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뭐,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호로 보면 어떻게 돼? A 가격이 오르자 얘가 줄었어. 줄었으니까 보완 관계다, 이거지. 근데 문제 자체는 좀 이상하죠? 사과와 배가 보완재인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대체재이긴 한데, 여기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 얘기해 보자고. 이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수요곡선이 있었는데, 가격은 그대로 주어져 있어. 소득이 증가할 때
플러스 부여가 부과가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면 요거는 정상재. 만약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어서 수요 곡선 왼쪽으로 이동했다? 수요 감소? 요건 열등재가 되죠. 자, 그래서 사과와 배,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보면 2번 사과와 배 모두 정상재고, 자, 보세요. 3번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요거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때 얘기인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1원 오를 때 0.8개 줄어들죠. 요것도. 비가격이 1원 오를 때 1.3개 줄어들게 되죠. 요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요거는. 그쵸? 요거는 수요 법칙을 만족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할 얘기지만 만약에요, 이게 플러스로 됐다면 요건 무슨 거, 뭘까요? 요거 기펜제죠.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 열등제잖아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펜제는 오르면 증가하고 내리면 감소하지. 기펜제의 경우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호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 기펜제다. 기펜제는 열등제죠. 그래서 요 부호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번도 맞았어요. 4번. 가격 및 소득과 무관한 수요량은 없다. 아, 이게 뭔 소리야?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그쵸? 수요량이 결정될 수도 있다. 그 소리잖아요. 요거. 가격이 얼마가 됐건, 관련재 가격이 소득이 얼마가 됐던 무조건 뭐야? 그쵸? 0.8, 1.1. 요 상수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 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림, 수요곡선 그려보면은 절편이 있는 것이고, 요거 있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절편을 갖는 것이 되죠. 그래서 수요 공급곡선의 절편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쵸? 요거는 가격이나 다른 거하고 여건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계속 수요 공급에 관한 이제 수리적인 개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21페이지요. 2번 문제 보면 거기 보충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정리해놨죠. 여러분 잘 하실 테니까 지나갈게요. 소득 부가 변화한다. 관련 상품 가격 변화한다. 예상, 가격과 소득 변화에 대한 예상, 선호 변화, 소비자 변화. 그랬을 때 여건 변화되는 거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6번 문제. 공급 변화. 공급 변화. 여건 변화 요인들이죠. 그것을 또 기억을 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강조 말씀 드려 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6번 문제에서요. 그러니까 수요 측 여건 변화지.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증가 감소할 거냐. 요거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정리해 달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6번 문제에서 내용은 요거지. 공급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여건 변화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좌우 상하로 변할 것이다. 여건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은 생산비죠. 코스트 변화.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공급은 생산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일정 수량 하에서 나 이만큼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 곡선이죠. 비용이야. 그럼 비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더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이동. 근데 얘가 상방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좌우로 보면, 가격이 일정하다고 보면 공급 감소죠. 좌측 이동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거시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비용이 오르게 되면 공곡선 비용 인상에 따라서 상방이동하고 일정 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공급이 줄게 된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생산비가 올랐으니까 같은 가격 받고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비용이 인상되게 되면 공급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용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싸게 생산할 수 있죠. 코스트 다운.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어우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방 이동했다는 얘기는 우측 이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 변화, 이 부분은 제가 특히 말씀드릴게. 근데 이제 표를 조금 더 같이 보시면, 비용 변화 요인, 요소 가격, 임금, 이자, 지대, 기술 진보, 요거 중요하죠. 기술 진보는 요소 절약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산에도 요소 투입량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용 감소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세금, 보조금이지. 기업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했다. 비용 감소죠. 또 아니면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럼 보조금 지급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산비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요,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소 가격 변동, 기술 진보, 세금, 보조금이 공급 변화 요인,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다. 그렇죠?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고, 이제 균형이야, 균형. 7번 문제입니다. 자, 수요, 요거 좀 보세요. 수요 곡선식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네요. 공급 곡선식이 마이너스 100 플러스 40p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틀린 말이죠. 곡선식이 아니라 뭐요? 함수식이지. 요게 우리가 보통 쓸때 뭐예요? 퀀티티 디맨드 수요량이고, 퀀티티 서플라이 그 수요 함수 공급 함수죠. 표기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을 찾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곡선식으로 바꿔보는 게 유리하죠. 갑시다. 곡선식 어떻게 한다고? 처음이니까 오늘 첫 시간에 내가 천천히 해드릴게. 가격으로 정리해야 돼. 그러려면 이항시켜야 되죠. 그래서 100 빼기 D 얘가 수요량입니다. 그럼 얘를 가격으로 그림 그리려면 10으로 나눠야 되죠. 10으로 나눠서 10 빼기 이게 D가 되죠. 요 D가 수요량입니다. 자, 공곡선 노출 아까 가격으로 정리해야 돼요. 얘를 이항시킨다, 넘긴다. 그럼 얘를 넘기면 더 편하죠. 그래서 100, S. 앞에 40이니까 이것도 그림 그리려면 이걸 식 전체를 4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40으로 나누게 되니까 2.5인가요? S? 이게 공급량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수요 공급 함수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바꿨죠. 이게 수요 곡선식,
공급곡선 식이 되고, 그림 그립시다. 자,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0.1이라고 그럼 여기 절편은 100이 돼야 되겠죠. 이게 디맨드 커브예요. 공급곡선 절편이 2.5고 기울기가 40분의 1이니까 대단히 완만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균형이라는 것은 뭐지? 오리지널 정의는 수요량과 같을 때,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균형 수량이죠. 균형 가격인데, 이 균형 가격의 의미는 뭐였지? 수요곡선상의 가격, 수요가격. 공급곡선상의 가격은 공급가격이죠. 수요가격은 뭐죠? 디맨드 프라이스는 소비자 지불용이 최고 가격. 공급가격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최저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이제 알았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구나. 보기를 보시면 아이고 심란하죠 이거. 그치? 가격 6원일 때 시장이 초과 수요가 되냐 공급이 되냐, 2번 우하향하냐, 3번 가격 3원일 때 균형, 25일 때 전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균형 거래량하고 가격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균형 조건, 오리지널 조건 요거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게 수요 공급 함수니까 따라서 균형 조건 수요량과 같아야 한다. 여기선 D와 S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럼 소진해서 한번 말해보실래요? 수요량 몇 개? 공급량은? 요거지. 이게 균형 조건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이다. 그렇겠죠. 사고 싶은 수량, 팔고 싶은 수량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럼 이제 우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가격을 이쪽으로 해서 50, 넘어가면 200, 그래서 균형 가격이 도출되겠죠. 요시 200이니까 4가 되나요? 예. 이게 4가 도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구할까? 수요가격, 공급가격, 균형가격 4. 그러니까 수요함수가 됐던 공급함수 대입하면 되겠지, 편하게. 그러면 가격 4를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대입하면 될 텐데 여기다 대입할까요? 4. 빼면 6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4, 거래량은 60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식으로 제시됐다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균형의 의미는 수요량, 공급량 같을 때인데 시장이 균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됐다고? 소비자 수요 가격, 공급자 공급 가격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봐. 요게 demand price, 수요 곡선. 그러면 소비자 지불용이 가격이 요거죠. 그렇다면 요걸로 푼다면 어떻게 될까? 균형 조건은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이 같다. 그럼 요거 곡선식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수요 가격은 10, 0.1에 Q고, D가 수요량이니까 Q라고 표기하면 되죠. 예? 공급 가격은, 그렇지? 2.5에 40분의 1에 Q. 그렇죠? 이게 가격으로 봤을 때 균형 조건 되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Q를 구하겠죠. 반대네요. 먼저 60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Q가 60개 대입해서 가격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그치, 기본적인 최초 이제 균형 얘기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보기 읽고 진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번, 6원일 때, 6원이면 어때요? 높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죠. 6원일 때 공급량, 수요량, 초과 공급이 되고. 수요곡선 우하향한다. 부호가 아까 얘기했던 거, 마이너스죠? 수요곡선, 마이너스. 그러나 공급곡선은 얘가 플러스, 우상향하게 되는 것이지. 가격 3원일 때 초과 수요다. 균형이 4인데 3원이다. 이거 낮으니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서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균형 가격에서 4원에서 거래량은 60인데 40 틀렸네요. 자, 이거 재밌어. 가격이 25일 때, 2.5일 때. 보세요. 가격이 2.5, 공급곡선이니까 가격이 2.5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공급 안 하죠? 아유, 2.5 너무 싸서나 생산 안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그저 절편이 되게 되니까 가격 2.5 이하에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10원 이상일 때 수요량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뭐 기본적으로 시장 균형과 그 개념, 수리적 중심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보실래요? 8번. 요게 국회, 작년, 재작년, 19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7급하고 국회 8급하고 조금씩 다르죠?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보시면 그 차이가 느껴질 텐데. 이거는요, 그림으로 그냥 나왔어. 여기 좌표점을 2,000이라고 줬어요. 10,000원, 여기 좌표점이 5,000, 이렇게 줬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을의 수요곡선이고요. 요게 갑의 수요곡선이다. 줬는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이래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 주어졌지 가격이. 그랬을 때 질문은 시장 전체 수요량이 몇 개일까? 갑과 을두 사람만 있다. 그럼 이게 공부거리가 참 많은 문제인데요. 그러면 아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림 자체만 놓고 볼때 복잡해 갈거 없네요. 가격일 때 을의 수요량 요만큼 얼마 구하면 되지? 갑의 수요량 요만큼 나오겠죠? 두개 더하면 전체 시장 수요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요곡선식을 알아야 되죠. 이거 우리가 비례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언제 그걸 하겠어요? 자, 질문. 을의 수요곡선 P equal 할때 우리가 이건 뭐 말하기도 쑥스럽죠. 이게 절편이 15,000원이잖아. 만. 그다음에 기울기죠. 기울기는 높이 밑변이니까 15,000원, 기울기 2,000원, Q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갑의 수요곡선은 P equal 절편이 만이네요. 만 빼기 기울기 높이 선분 길이 만 밑변 선분 길이 5,000이죠. 이렇게 그림으로부터 도출된 거고,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equal 빼기 7.5의 q 값을 요 식을 정리하면 만 빼기 2의 q 이렇게 됐죠. 그럼 일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저기서 제시했던 대로만 그냥 바로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 한번 해봅시다. 3,000원이야. 그쵸? 갑에 3,000원일 때 을 어디야? 이게 을이죠. 미안합니다. 여기 을이고요. 갑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격 3,000, 3,000 대입해가지고서 Q를 구하면 되겠지. 갑의 경우는 3,000, 요 3,000일 때, 가격 3,000원일 때 이것으로부터 Q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앞에서 도출한다 이랬었잖아요.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 나왔던 얘기는 모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동일하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봤던 대로 그쵸? 개별 소비자 수요 곡선 기울기를 소비자 숫자만큼 나누면 되는데 이거를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는 개별 함수로부터 개별 수요 함수로부터 시장 수요 함수 도출하는 거 이 방식을 해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수요 곡선이 다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 저 뒤에서도 나오게 돼요. 가끔. 흔치는 않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달라. 그럴 때는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이에요. 그럼 요거 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7.5의 Q equal 그렇죠? 15,000원 빼기 P가 되죠. 얘를 7.5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개별, 갑의 수요 함수는 15,000원을 7.5로 나눠야 되고요. 그렇지. 7.5로 나눠야 돼. 이게 그쵸? 갑의 을의 수요 함수입니다. 자, 갑. 갑의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지? EQ equal 이항시켜야 되죠. Q로 정리하면 되니까 빼기 P가 되고 요거 2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갑이네 요거. 갑의 수요함수는 2로 나눠야 되니까 5,000 빼기 0.5의 P가 되죠. 그럼 보세요. 을의 수요함수, 갑의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거 두 개로부터 마켓 전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더하면 되는 거죠. 시그마야. 근데 동일할 때는 곱하면 되지만 시그마 개별 그렇죠? 수요량을 더하면 되는데 갑의 수요량은 요거지. 을의 수요량은 요거지. 요걸 더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 7.5 빼기 7.5분의 1의 P 여기에다가 갑의 수요량을 더해야 돼. 5,000 플러스 0.5의 P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해서 시장 수요 함수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가 달라. 그렇게 되면
곡선식으로부터 도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개별 함수를 시그마 전부 더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제가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 시장 수요 함수가, 그렇죠?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쭉 여러분 꼭 하셔야 돼. 그래 보면 7000 빼기 4.75에 7.5 나눈 P가 된단 말이야. 참 못되기도 못됐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계산하란 말이야. 이게 소수점 이하를 가가지고. 그러나 일단은 말이죠. 귀찮긴 하고 화는 나지만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도출된 시장 수요 함수가 7000 빼기 4.75에 7.5에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시장가 기억이 3,000원일 때 시장 수요량이 얼마냐? 여기다 3,000원 대입하면 되겠지. 3,000원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5,100개가 된다, 이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을 보시고요. 수리적인 것은 수리적인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수요 곡선이 달라. 개별 수요 곡선이. 그러면 일정 가격일 때 각 여기다 대입해서 수요량 구해서 더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뭐 기울기가 소수점으로 나오고 골치 아프지만은 딱딱 계산할 수 있고 또 계산기 한다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 시장 수요 함수를 도출해서 가격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함수가 서로 달라. 개별 소비자마다 다 달라. 그럴 때 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시장 전체 수요량은 개별 소비자 수요량을 더한 것이다.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은 요거다, 이거지? 을의 수요량, 갑의 수요량. 이걸 더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럼 보세요.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장 수요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시장 수요 곡선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심란한데. 그럼 하여튼 해보자고. 4.75, 7.5의 P 이항시켜요. 7,000 빼기 Q 마켓 수요량이 되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기 두들려서 값을 한 다음에 가격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이걸로 7,000을 나누고 이걸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7.5에 4.7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켓 디맨드란 말이에요. 이게 시장 수요 곡선식이 됐다, 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러면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다를 때 어떻게 도출할 거냐? 시장 수요 곡선 도출인데요. 먼저 함수를 구하고 각각 이 함수로부터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도출한 다음에 다시 가격으로 정리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도출된다 이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혐오스럽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귀찮지만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 떨어지는 경우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치를 쉽게 준다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요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우리 개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아까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동일하다면 절평 그대로고 그렇지 가격 제로일 때 두 명, 세 명 기울기만 완만하면 되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볼 땐 수평 합이죠. 즉, 각각 가격 수준에서 이 사람이 10개다. 두 명일 때는 시장 수요가 이 20개. 수평으로 더하지. 요 개념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거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다른데요.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수평 합입니다. 요 개념 공부. 보세요. 그러면 요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만 원 이상일 때는 누구만 소비해? 얼마이죠? 만 원 이하일 때는 가까우리 동시에 소비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두 사람 중에서 낮은 가격, 요 점을 보셔야 되는데, 요 이상에서는 얼만 수요해? 그러니까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해 보게 되면, 만 원 이상 수준에서는 을만 소비해. 그 다음에 보세요. 만 원 이하일 때, 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했죠. 한번 보세요. 만 원 이하에서는 요걸 수평합한다는데, 수평합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 자, 제로 기준으로 보세요. 가격 제로일 때 을의 수요량은 2천 개전에, 갑의 수요량은 5천 개지. 그러면 가격 제로일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7천 개가 되겠죠? 그림 그려볼게요. 천 원일 때는 을만 소비해. 천 원 이하에서는 갑도 소비해. 수평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평합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을의 수요 곡선이고 갑의 수요 곡선인데 여기에다가 갑의 수요 곡선을 그쵸? 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점에서 굴절하게 되고요. 이하에서 각각 가격 수준에서 가까울 전부 더해서 구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가격 제로일 때니까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야. 수평합의 개념 아시겠죠? 나중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수직합이니까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 근데 사적재의 경우는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주실래? 이렇게 도출된 시장 수요 곡선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절편이 요것이고 기울기가 요것이죠? 그럼 요것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자, 보세요. 요게 연장돼. 요게 아까 저기에서 도출된 시장 수요 곡선의 절편이 되고 요게 기울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요 가격 이하에서는 수평합으로 더한 것이 요건데 갑은 소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을만 소비하고 갑과 을 더해진 건 요것이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요 함수가 서로 다를 때 이게 절편이 나오고 기울기가 얼마 Q 됐다. 그 요 그림은 그렇죠? 요거를 얘기한다 이거지. 요걸 얘기하는데 요 부분에서 한 사람만 소비하게 되니까 윗부분에서는 의미 없죠. 요 절편은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되고 요 밑에 부분에 절편 만 이하의 경우에서는 요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수평합의 의미입니다. 됐죠? 요거를요, 여러분들이 꼭 계산 과정 한번 보시면서, 그쵸? 한번 정리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했다. 그리고 특별히 요건 이제 앞으로 개념, 계산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져 있는데, 그쵸? 우리가 지금, 그래도 3장 얘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한두 문제만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고 갈게요. 11번 갑시다. 자, 요거는 9급 문제인데,
시장 수요 곡선 그렇게 했어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겁니다.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해놓고 Q equal 302P 플러스 4I 시장 공급 곡선은 Q equal 3P 빼기 50이라고 해놨어요. 자, 갑시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봐야죠. 우리 앞에서 잠깐 나온 형태인데 여기는 뭐지? 수요 측 여건 소득이 포함돼 있지. 그렇죠? 여기는 그거 없고 가격과의 관계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아직도 중요한 공부거리죠.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소득이 최초 얼마였다고? 25. 그러다가 소득이 20으로 감소했다. 20이 됐단 얘기죠. 자, 공부거리예요. 그럼 우리는 말이죠. 함수로부터 곡선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렇지? 그때 얘기야. 그럼 보세요. 소득이 25. 그러면 Q equal 300 빼기 2P 25. 100이 되죠? 자, 20이 되면 어떻게 돼? Q equal 300 빼기 2P 80이죠? 그럼 식을 정리해봐야 돼요. 그럼 요게 400이 되고, 이게 수요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때, 소득이 20일 때, 수요 함수는 380이네요.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가격, 뭐 관련재 가격, 소득 기타 등등 이거다, 이거지? 여기선 요게 포함된 형태란 말이야. 그럼 요걸 한번 잘 음미해 보자고. 그러면 여건이 주어져 있어. 25일 때. 그럼 함수로부터 대입해 보면 요게 나오죠. 그럼 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 자, 이제 암산할 수 있지. 넘기고 2로 나누면 0.5의 Q 수요 곡선이 되죠. 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P equal 2로 나누게 되면 160, 0.5에 Q가 되죠. 그럼 한번 그려보자고. 그려보면, 소득이 25일 때 수요 곡선, 절편이 200이잖아요. 기울기가 0.5니까 400이 되겠네요. 그렇게 됐다가, 소득이 20으로 줄었어. 기울기는 그대로죠. 절편만 줄었죠. 어떻게? 16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기울기는 똑같아. 0.5가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나? 0.5. 계산하기 어려워. 그쵸?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건 변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어진 소득일 때, 25일 때 도출됐다요. 여건이 변화해. 여건 변화하게 되면 증가 감소한다 그랬죠? 아, 이게 기본이다. 증가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거지. 그럼 보세요. 아까 나왔던데 소득 앞에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정상재지. 근데 소득이 감소하니까 25에서 20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줄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건 변화할 때 수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기울기는 그대로고 이렇게 절편이 줄어드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되고 분석이 된다 이거지. 됐죠? 요거예요. 그래서 여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수리적으로 보면 수요 측 여건 변화는 수요 곡선의
절편 변화로 나타나게 되니까 기울기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기울기는 요거니까. 그치? 기울기? 이건 변함이 없어요. 절편만 변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공급곡선 해볼까요? 이것도 해보게 되면 3P, 5C, 플러스 Q니까 이것도 아주 좋진 않다. P equal. 그림으로 그려서 본다면 3, 플러스 Q가 되니까 절편이 기울기 3분의 공곡선이 되고, 최초 수요 곡선이 요거였지? 절편 200이고, 기울기가 0.5가 되는 수요 곡선이다가, 소득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줄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절편이 변합니다. 200에서, 그쵸? 160으로 줄어서, 그러면 균형이 변화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대입해서 푼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로 해보면, 수요가 가격과 소득에서 영향받는데, 그 소득이 줄었다. 그럼 얘 정상재의 경우,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 하는 것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일일이 대입해서 풀면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수리적인 얘기 제 중심으로 갔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여건 변화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수요 측 여건, 공급 측 여건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을 것이므로 해설 잘 보시고, 차근차근 연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수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 하여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수리적인 분석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고생하셨죠? 그럼 우리 이제 이 개념 가지고 그 다음에 탄력도 응용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하여튼 우리가 수리적인 분석, 그 수리적인 개념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고, 제가 칠판에 그렸던 것처럼 그림 다 같이 그려보세요. 꼭 해서 하게 되고. 이제 비로소 여기까지 끝나면은 수리적인 분석이 일반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극대화 문제는 그건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사소한 문제로 되잖아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4장 탄력도를 보시겠습니다.